둘, 셋, 야! 리아야, 너 이가 많다. 추베르? 어? 아, 아빠, 발냄새 콩콩하니 이거 밥도둑인데? 추베르? 추베르? 어? 잠깐. 아, 인중 냄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시궁창 냄새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시궁창 냄새가 나요?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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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동물보다 더한 냄새가 나? 이거 안 되겠어. 오늘 가족 단체로 목욕하러 갑시다. 아 싫어. 무슨 목욕탕이야 엄마. 엄마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은 원래 더러운 생물이라고요. 저도 더럽고 엄마도 더럽고 엄마는 뱃살도 더러워요. 오케이? 리아야. 엄마 근육 파괴술 한번 보여줘야겠니? 그래야 목욕탕을 가겠어? 네? 어쨌든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그러면은 목욕탕 가자. 준비하고 나와. 손이 왜 쩌는 거야? 손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 세상에. 요리야 올라가서 목욕용품 챙기자. 아. 씻어라 시궁창 냄새들아. 씻자 리아야. 아빠, 엄마 말이 너무 심해. 자, 목욕탕 갈 준비하자. 아빠, 난 준비가 벌써 끝났는데. 오, 그랬니? 나도 준비가 다 끝났는데. 역시 우리의 준비물은 더러운 맨몸이지. 가자. 오, 좋아. 야, 어디 보자. 칫솔이랑 폼클렌징이랑 화장품이랑 수건이랑 치약이랑 바디로션이랑 피치랑 때밀이 수건이랑 헤어팩이랑 샴푸랑 린스랑 그리고 폼클렌징이랑 이 정도면 다 챙겼나? 까먹은 거 없나? 엄마 핸드폰 충전기도 가져갈까? 아유 그래 그래 휴대폰 충전기도 챙겨가야겠다. 목욕탕 가는데 필수품이지. 그치. 아니 아유 여자들 왜 이렇게 안 나와? 여보 목욕탕 안 가. 아유 기다려봐요. 아유 또 안 챙긴 게 있나? 여보 어디 뭐 해외 여행 가? 아니 이사 가는 거야? 아니 언제 출발할 거야? 아니 그러다가 진짜 여권도 챙기겠네. 혹시 몰라서 내가 여권도 챙겼는데? 띠용?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 이게 목욕탕에 도착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벌써 왔어요? 아니, 저희 때밀러 왔죠, 뭐 벌써 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 왜 보세요? 지금 오후 2시 23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3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요. 아, 청소하고 있어요? 그럼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 또 27분 뒤에 또 오픈하긴 한데 괜찮으시면 애매하니까 잠깐 그러면 남탕이랑 여탕 그 좀 구경 좀 하시다가 3시 오픈하고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 예. 그러면은 좀 구경 좀 하다가 다시 올게요. 예. 아, 근데 구경해도 된다는데 지금 손님이 없어서? 나 근데 지금까지 목욕탕 다니면서 여탕이 궁금하긴 했는데 한 구경이나 해볼까? 아 그래요. 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실례합니다. 절대 변태 아니. 사람이 진짜 실례합니다. 없네. 그러네. 아무도 없다. 여탕에는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뭐야? 여탕에 왜 옷을 팔지? 매점에? 원래 옷 팔잖아 목욕탕에. 뭐 옷을 팔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마 그리고 원피스 다 파는데? 여탕에 옷을 팔아? 와 신기하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TV도 있고. 여기 몸무게도 나도 있고. 나 100kg라는데? 여보가 올라가 봐. 여보는 100kg래. 와! 어떻게 알았지? 그렇구나.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드라이기네. 드라이기. 근데 드라이기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이거 뭐야? 안 나와. 아 이거 돈 넣어야지 나오지 당연히. 그래. 돈을 넣어야지. 진짜? 드라이기 있으려면 돈 넣어야 돼? 당연히 돈 넣어야지. 그러면 돈 안 넣고 드라이기를 공짜로 써요?
신기하네. 여탕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이 있고. 리아야, 여탕 신기하지? 왜 아빠 여기 냄새 짱 좋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망하게. 여탕은 깔끔하다. 빨래 금지 뭐야? 빨래 금지? 여기서 빨래를 하나 누가? 아니 속옷 빨아야지. 누가 여기서 빨래를 해? 여자들은 빨래해 여기서? 안 그러는데 나보다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여기서 비누칠로 빨래해.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다. 원래 여기 나가는 곳에 수건하고 그런 거 주는데? 치약하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들어올 때 두 장 주잖아. 들어올 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두 장 주잖아 카운터에서. 아니 그 무슨 소리야 리아야, 이해가 가니? 리아 이해가 안 간다고? 남탕 와봐. 남탕에는 진짜 신기한 게 많아. 아이고 저 여탕에 별거 없네요? 아저씨? 똑같은 가격. 당연히 별거 없죠. 예. 똑같은 가격인데 왜 별거 없지? 왜 남탕 와봐. 남탕 오면은 이렇게 때타월도 팔고. 근데 옷은 안 팔아 우리는. 옷 안 파네? 옷을 왜 안 팔지? 팬티 같은 것도 안 팔아? 안 팔아. 그리고 근데 여탕에 그게 없더라. 우리는 미용실이 있거든. 아니 미용실? 목욕탕 안에 왜 있어요? 남탕에는 원래 있어. 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뭐야? 여기 가기 이상해. 아니 원래 이발소 있는 거야. 아니 있어?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럼 이발사도 있어? 이발사도 있지. 그리고 우리는 이발소 할 때 여기서 그냥 빨개 벗고 들어가서 그냥 이발해. 봐봐. 그래서 여기 소변기도 있는 거야. 쉽게 하라고. 어? 아니 여기 소변기가 왜 있어? 아 있어. 남탕엔 있어. 냄새나. 진짜로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드라이기가 무료야. 거기는 무슨? 왜 무료야? 우린 평생 쓸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우리 스킨 로션도 줘. 여기 있어 공짜로 스킨 로션. 아니 여기 또 소변기가 있네. 뭐야? 왜 수건이 왜 이렇게 많아? 어차피 우리 남자들은 수건을 하나밖에 안 써서 탁 여기다 털고 아래 닦고 발 닦고 그러면은 하나면 돼. 우리는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 봐. 무슨 소리예요? 수건은 최소 두 장, 그리고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세네 장은 써야 되는데? 아 진짜? 맞아. 뭐지? 그리고 이거는 그거 알지? 타월. 타월? 어딨어? 타월도 우리 공짜로 줘. 어? 그래서 남자들은 맨몸으로 가는 거야 목욕탕. 여보, 탕 속에는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 아니 여탕에 이런 게 없더라. 응? 여기 치약하고 소금은 우리는 공짜로 준다고. 여기? 아니 뭐 치약은 100번 양보해서 준다고 치고. 아니 목욕탕에 소금이 왜 있지? 이걸 먹나? 어디에 먹어? 맞아. 목욕탕에서. 이 소금으로 우리는 국을 끓여 먹어. 뭐? 목욕탕에. 아이 장난이고. 남탕에는 이 소금으로 이빨을 닦거든 아저씨들이. 왜 이걸로 이빨을 닦아? 치약이 있는데. 그래야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니까 소금으로 이빨을 닦으면은 불소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하는 거야.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었어. 근데 아저씨들이 하더라고. 아하. 아니 너 여기서 또 오줌 싸니? 오늘 아메리카노 좀 많이 마셨더니. 아 그리고 남자 목욕탕에는 때밀이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이래. 12,000원이야 꼬마들은. 우와. 10,000원이고. 아니 왜 이렇게 싸? 뭐가 싸?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거지. 빨리 물어봐. 때밀이 해줄게. 남자들이 이걸로 닦거든. 남자들은 삼지창으로 닦아요. 맞아. 습관? 잘 밀리네. 삼지창이라 그런가? 우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맞다. 이거 샤워하는 곳이거든. 여기에 우리는 웬만하면 다 비누로 머리도 감고 몸도 닦아. 우리도 비누통이 있긴 한데 비누는 어떤데? 아유. 근데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하고. 또 여기 소변기가 진짜 있어. 이번에 진짜 있는 거야. 목욕탕 안에 왜 소변기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아니야. 이렇게 아저씨들이 이렇게 여기서 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다 쉬 하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소변기를 놔주는 거야. 잠깐만, 여기도 있네? 아 그럼 진짜 있다니까. 왜 이렇게 변기가 많아? 아 그리고 이거 탕속 앞에 보면은 선베드가 있어. 우리는 왜 있어? 누워서 잘 수 있는 그 의자 있지? 그런 게 있어 남탕엔.
이런 거 없나? 아니 없지. 난 이거 처음 봐. 아니 여기 피곤하신 아저씨분들이 여기서 누워서 자는 거야. 이상하다. 목욕탕은 때밀러 오는 곳인데 왜 쉬지? 여기서 왜 잠을 자지? 우리는 약간 힐링하는 곳이거든 여기가. 어쨌든 우리 남탕하고 여탕하고 많이 다르구나. 진짜 신기하네. 너무 달라. 이제 목욕할 수 있으려나? 아야 할아버지 아저씨. 예. 저희 이제 목욕할 수 있죠? 잠시만요. 네.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픈됐습니다. 아 오픈됐구나. 아, 딱 예. 2시에 오픈하시네. 아 3시에. 아 여보 먼저 해. 아 그럼 우리 먼저 들어갈게요. 요리야 가자. 아 이거 수건 가져가야지. 아, 맞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다들 수건이랑 그 열쇠 가지고 돈 내주세요. 아 진짜 여탕은 수건을 두 개 주네요. 왜 그 두 개만 주시는 거예요? 남자들 다 공짜인데? 이 사람들이 적당히 세벼가야지. 다 세벼가니까 이게 우리 수건이 없어요. 수건이. 아 여성분들이 쌤쳐가는구나. 어쩐지. 난 안 그러는데. 아 그래. 나도 안 그래. 뒤에 통주머니 저거 뭐예요? 저거 이거 수건 아니야 이거? 꺼내봐. 뭔 소리야? 아니 천사 같은 나이프야. 저리 가요. 아 여기 수건 목욕탕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목욕탕 그 이름이 수건이 많이 써 있긴 하거든요. 저희 집에 수건이. 혹시 저희 아내가 훔쳐간 것 같아요? 대동 사우나 뭐 그런 그렇죠. 수건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았어. 아 리아야 빨리 목욕하러 가자 우리도. 가자. 여기 아빠 오줌 맛집이야. 잘 나오네. 아니 아까부터 오줌만 싸고 있네. 빨리 가자. 우리 때밀러 가야지. 아 오늘 아메리카노를 먹었더니. 여보 어쨌든 여보는 집에서 준비물을 많이 챙겨갔잖아? 우리는 준비물 하나도 안 챙겼거든? 어쨌든 누가 더 때를 잘 미는지 누가 더 목욕을 잘하는지 내기하자. 알겠어? 아이고 알았어. 가자. 뭐야? 가자 리아, 여탕 들어가면 안 돼. 일로 와. 리아, 빨리 아빠 따라가. 너 경찰서 가. 빨리 와. 아니, 얘가. 10살이나 됐으면서. 리아야, 우리의 목욕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자. 일단은. 아, 옷 벗어야지. 옷 벗고. 자, 샤워하고.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쉬야 말이 없네. 이거 쉬야도 한번 해주고. 쉬. 해주고. 아, 누워서 휴식 좀 취해준 다음에. 아 일어나서 이제 때 좀 불려볼까? 아이고 시원하구나. 때를 불려야지 때가 잘 밀리겠지. 잠수. 이렇게 빨래를 해야지. 양말도 빨고 속옷도 빨고. 그래 빨리 들어가자꾸나. 자자. 아유 뭐부터 해볼까? 어? 저기 아줌마. 응? 왜? 얘가 왜요? 정말 4살 맞아요? 다 큰 애 같은데? 에? 아니 무슨 소리야? 아유 우리 아가를 잘 봐요. 피부도 뽀얀 것이 아주 우유빛 피부잖아. 목소리도 들어봐. 얘 말도 못해. 말해봐. 응애. 그렇지. 잘한다. 시킨 거 잘하네. 거봐요. 말도 못하잖아. 엄마, 나 쟤 알아. 쟤 알아? 나 놀이터에서 쟤 자주 봤어. 나랑 동갑이야. 초딩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 쌍둥이야. 쌍둥이래. 아이 그 형이 있어. 형이 하나. 아이 진짜 아야. 응예. 아이 시끄럽고 그냥 탕에 들어가. 응예. 어머. 엄마 좀 이따 올게. 응예. 어머. 정말 짜증나. 아니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목욕탕에 다 큰 남자애를 데리고 오는 거야. 여탕은 정말 짜증나. 그 동년배끼리 모른 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리야 어쨌든 우리 때 불렸으니까 때 좀 밀자. 일로 와. 앞에 딱 서봐. 내가 때를 그냥 지대로 벗겨줄 테니까. 자 간다. 때 밀기 싫은데. 내가 밀어줄게.
자, 이제 아빠도 밀어볼까? 자, 아빠도 밀어봐야지. 쳐.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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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야. 우리 목욕탕에 얼마나 있었지? 아, 15분 정도 있었나? 아니,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빨리 가자. 집에 가자,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옷 입어. 난 옷이 이건데. 가자, 가자. 아유, 오늘 목욕 진짜 오래 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여자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것도 기다리자. 아, 뜨끈하다. 어? 아이, 그러고 보니까 요루야, 얼마나 지났니? 에? 우리 시간? 아, 아직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아이, 뭐야, 한 시간밖에 안 됐어? 아유, 그래. 아이,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 3시간 있다가 가자꾸나. 아, 시원해. 아이, 그래. 아이, 더군네. 아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이씨. 아, 리아야. 우린 때를 이렇게나 많이 빌었는데. 집을 지어야지, 때로. 아, 때로 집을 아니, 짓네. 근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아이, 원래, 하이, 여탕 여자들은 씻는 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야. 리아야, 그냥 우리끼리 가자. 진짜 아빠 여자들은 잘 모르겠다고요. 아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안돼 안돼 로고. 아 진짜 남자들은 대충 15분에서 30분이면 다 씻는데 아 어떻게 3시간 동안 씻는 거야. 아 신기해 죽겠네 그게. 아 여자랑 남자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